우선 좀 이런 시간에 한명의 퇴장장에서 좀 힘든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전 경기부터 뭔가 선수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역시 저는 좀 기쁨만이 컸는데 모엘이는 뭐 여러 가지 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나 또 이제 뭐 제대하는 형들도 있고 또 이제 성준이가 좀 많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경기를 뛰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받쳐 올랐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로 하나된 마음인지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여기 와 있는 선수들은 다 팀에서 잘했던 선수들이고 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제 이게 얼마나 한 팀으로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한 팀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저희를 좀 더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거기에 이제 저희 그런 개인 실력까지 합치다 보니까 좀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고 있나 저희가 좋은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고 이런 감동적인 경기를 계속 한다면 좀 더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셔서 마지막에 좀 더 감동적인 그런 저희가 목표한 것에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 끝까지 시즌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